저도 저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임실에 들어온 거는 2002년에 하바리움이라고 합니다. 하바리움. 뭐 하바리움에 대한 네. 거에 대한 뭐 꿈도 없었고 남편이 가자 그래서 들어온 상황이었고. 워낙에 원예 치료사 저희 마을에 이제 2012년도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늦게 발견이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저한테 자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 분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좀 이렇게 하는 계기가 돼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하나 해왔던 것들이 이제 시작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농촌에 저런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네. 와. 너무 근데,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완전 초보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사실 이렇게 보기만 했었지 만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이걸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농사만 네, 전문이시지.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은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 하면서 우울증도 좀 완화가 되고 마음의 힐링도 되고 치유의 역할도 되어 가고 일반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미리 예약하시고 하면 배울 수도 있고 네.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즐거워 보이셔서 오, 좋네요. 오셨어요, 선생님? 어,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힘들죠. 들어가셨는데. 이제 아픈 상처가 있어서 이제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아지셨죠. 아, 저는 범죄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그걸로 인해서 심리 치료하는 중에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서 대표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많은 치유가 돼서 너무나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 이런 거에 앞장서시는 분이 실은 저도 범죄 피해를 당했고요. 이제 저는 직접 피해는 아니고 간접 피해고 저희 아들이 학교 폭력에 나와서 좀 심각하게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청이나 법원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도 서로 더 만나게 되고 저희가 18년, 19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원예 치료랑 보존화 자격증 과정을 배운 분이 공방을 3명이 차리시고요. 이제 원예 치료사나 이제 강사 활동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꽤 좀 있습니다. 야. 멀리 임실에서 이렇게 따뜻함을 전하시는 분이 네. 네. 너무 좋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와서 네. 제가 또 시간을 내드릴 수도 있고 누구든 와서 우리 마을에서 쉴 수 있는 게 저희 농장의 목표고요. 또 제가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에서도 그게 목표입니다. 네.